퍼스널 케어죠. 퍼스널 케어. 제가 원하는 건 그거긴 한데 이런 걸뭐 해주는 게 조금 없을까? 이상하지만 저는 대표님이 정리가 될 때는 안 되셨구나 나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런 옷이구나. 잘 어울리시네. 보스 같아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패키지를 웃기면? 오히려 이거 상품이 되게 괜찮아. 그런 후에 패션이 연계되어 있는데 패션 얘기하시다가 그 채널에서 GPT 얘기해도 되고 공부하시는 거 명상 얘기해도 되고 다 얘기해도 돼. 네, 다이어트도 되지. 다이어트 같은 얘기도 되고. 그래서 그 다이어트가 대화 또 패션에 또 어울리고. 그러다가 뭐지? 왜 이렇게 꼬였지? 근데 꼬인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이 이 패키지 안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라면 혹은 니즈를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제가 이해를 좀 못했었는데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제 말이 돼요. 네. 그래서 패키지로 만들어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패키지로 만들어드리는데 끼어팔기처럼 되는 거예요. 화장품 살 때 나머지 그 샘플의 가치만도 있어. 괜찮아. 그렇죠. 내가 살면서 내가 관심 있었던 거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오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힐링도 하고 그 본인의 패션으로 케어도 되면서 그 나머지 부속적으로 내가 공부한 것도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장하자는 개념이네. 그렇죠. 함께 성장하자. 이제 이해됐어요. 그게 그 프로그램으로 가격대를 설정해서 그게 원래 유료 프로그램인데 일단 무료로 일단 한 달 12분 정도 날짜를 정해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 12분을 설정해야죠. 길어지더라도. 왜 처음에는 한 명도 시청 안 들어올 수도 있고 한 명만 들어올 수도 있고 12명. 신데렐라 12명을 찾습니다. 네. 오 좋다. 그러는 거네요. 신데렐라 12명을 찾습니다. 아 예, 예. 이제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해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교육. 내가 배운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라는 그 교육이 뭐예요? GPT 있고. GPT. 해서 지금 뭐 유튜브 만들어서 쇼츠 만들고 올리고 쇼츠랑 네. 편집툴 아, 편집툴 교육되고 블루 브루 뭐 캡컷 이런 거 블루 브루 캡컷 스로 거의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고요 또 뭐 있어요 책 만들기 책 책 쓰기 전자책 쓰기 전자책 쓰기 GPT 전자책 만들기 GPT로 그 다음에 책 쓰기요 아니 책을 만드는 거죠 자기 브랜딩 위해서 자기 책을 하나 자기 만드는 거지 책 쓰기 전자책을 내게 되면 아 전자책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자책을 전자책인데 만약에 본인이 그냥 책을 내고 싶다 그러면 원하면 그렇게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전자책을 등록을 해가지고 얘가 뭐 예스24나 뭐 교보에 등록을 하려면 또 그렇게 해도 되고 그쪽에 등록시키는 방법까지 등록해도 되고 혹시 강의 찍어놓으신 건 있어요? 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줌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녹화를 하면 이걸 나중에 강의 안으로 쓰면 되죠. 그걸 잘라가지고. 이러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게 아까 명상 얘기는 어떤 거예요? 명상 다이어트? 명상 하면서 살을 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이제 명상 제가 다이어트. 그렇죠. 제가 먹는 거 이렇게. 식사 루틴.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패션. 네. 패션을 통한 치유니까 합쳐졌다고 치고 여기 컬러까지 컬러감 잡아주고 명상 다이어트 식사 루틴 책 쓰기 유튜브 교육 편집 교육 그다음에 GPT. GPT는 자동화예요? 아니면 유튜브를 하기 위한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GPT로 해서 이제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거 주제를 만들고 GPT 범위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이미지 생성 쪽도 하고 이미지 GPT4에서 이미지가 나오죠. 네, 네. 이미지 생성하고 블로그 포스팅하고 쇼츠 만들고 유튜브 만들고 쇼츠 만들고 유튜브 만들고 그럼 이제 이렇게 써보죠. 얘를 뭐라고 할지 얘를 얘가 뭔가요? 뭐라고 해야 할지 나답게 살기? 나답게 살기 뒤처지지 말자 저희 그 영상 촬영을 하면서 나를 찍는 거는 혹시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나 본인을 촬영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 그런 거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 존나 지금 누가 봐도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네. 네, 저 상태로 브이로그 하시면 엄청나게 드실 것 같은데.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인플루언서죠. 저걸 다 하실 수 있는 인플루언서. 요즘 많지 않아요. 옛날. 아 그러네. 결국에는 자기. 난 왜 이거 이걸 뭐라고 못 나오지? 진작에 말씀해 주지. 예쁘게 찍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게 아 그리고 소상공인들 라이브 커머스 하는 방법 알죠? 라이브 커머스.
그립에서 하셨다고요? 네, 라이브 커머스. 영상이 있어요? 아니 지금 오래돼가지고 다 삭제돼가지고. 근데 딱 네. 카메라 딱 들어가면 천연덕스럽게 하실 것 같아요. 카메라가 비스듬하니까 쑥스럽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100%도 변하실 것 같거든. 또 패션 치유인데 인플루언서 메이커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지금 인플루언서 메이커네. 신데렐라 프로젝트인데 당신을 인플루언서로 만들어 드립니다. 네. 딱 포인트가 나왔어. 인플루언서 메이커. 네. 지난번에 천안바석도 혼자 얘기하는데 김 PD가 포인트를 잘 딱 포인트 집어줬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게 언제 적이에요? 23년. 작년이요? 아 지금 그럼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그렇지. 카메라 앞에 들어가시면 틀리는구나. 되게 자신감 있으신데. 안녕하세요. 하면 자신감 있어요. 이거는 근데 왜 촬영은 하기가 이상하잖아. 너무 오랜만에 왔네. 이렇게 하고 옷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의 영상은 시간이 지나서 다 지워진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없나. 물처럼 덮어도 되고. 사우건 사랑해 우리 건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석으로 써도 되고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애기 있으면 애기한테도 부드러우니까 애기 덮어주셔도 되고. 되게 잘하시는데 톤이 다르시네요. 네. 방송인도. 아까 오기 전에 잠깐의 이력을 들었는데 첫 번째 이력을 듣는 순간부터 네. 또 그러니까 공항에 이렇게 좋아서. 방송이 나오던 거 저예요. 대한항공에서 하는 거죠. 대한항공에서 서울로 여행하시는 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뭐 1, 2, 4편 서울 뭐 김포로 여행하시는 손님께서는 뭐 탑승구 12번으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익숙한데. 네, 그러니까 Your attention please, passengers of Korean Air Flight 1124 이런 이렇게. 달간 꺾고 요리고 한 달에 먼지 가시겠어요. 달간 꺾고 이지진이 연비 서류 기념역사마와 니주방 게이트 요리 걷어주고 다사이마세 이렇게. 뭐 중국어는 안 했어요. 그땐 중국어 안 했어. 저 할 때. 이런 거 컨텐츠에도 대표님이 브랜드가 되셨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돈을 주고 뭔가를 해달라고 맡겼는데 이렇게 못해주고 돈만 쓰고 이렇게 내가 그걸 원했는데 그거를 못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배우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못 잡아주니까 강의를 들으러 들어갔는데 이게 아닌데 나는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배우고. 아, 그럼 이제 고구마인 거. 고구마 통에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셔서 오신 거예요? 고구마요? 그냥 우리 대표님이 내 건데? 뭔가를 좀 가서 뭔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날 좀 이해해 줄 것 같아. 근데 진짜 웃긴 게 저도 이제 오면 다 비슷한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요. 여기 내려가지. 한 세 번. 제가 제 항상 그래요. 이제 제 3의 김수현이다. 제 4의 김수현이다. 제 5의 김수현이다. 제 6의 김수현이다. 제 대표님의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네, 물론 뭐 다 같은 사람이 오진 않는데 기본적인 성향이. 그러니까 저분 또 다른 난데 이렇게. 근데 저번에 저렇게 시도했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브랜드. 내가 내 눈으로 와서 확인해야겠다.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너 가봐야겠다 그러고 오셨더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길눈이 어두워. 아니 그러니까 지도 보고 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가야 된다 내가. 여기서 답이 나오네. 밖으로 빼내면 되네. 사업으로 도와드렸어야 되는 게 아니네. 네, 저는 브랜딩. 저를 브랜딩하면 네네. 뭔가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거를 해주지를 못해서 내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방향은 알았고 패션 치유를 하고 이제 명상 다이어트에 대한 것도 상담해주고 해주면서 이런 스토리들이 이어져야 돼요. 한 분을 케어하는데 시간이 꽤 들어가겠어요. 근데 꼭 다 만나서 하실 필요는 없겠고 책 쓰는 법하고 이런 것까지 다 실천되도록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많은 수가 필요 없네요. 그래서 뭐 토요일날 이럴 때 세 분씩 촬영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분을 한 세 번 만나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한 번은 한쪽은 뭐 패션 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뭐 명상 다이어트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섞여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표현될 필요는 없고 한 사람한테 이게 다 들어갈 필요는 없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유튜브 내를 원하는 것들만 선택해서 들어가서 좀 섞여서 보이게 그러면 토요일날 적어도 2시간을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집중도가 있어야 되니까 두 분 정도면
되지 않는 것이 제 생각에는 두 분 정도씩만 하고 12분 똑같이 하는데 기한은 늘어날 수 있고 12명의 신데렐라를 찾습니다 해서 당신을 인플루언서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 되죠. 왜냐면 유튜브하고 리스트도 다 되니까 이미지 편집할 수 있고 글도 쓰게 만들고 블로그 포스팅까지 다 만들어 주니까 그러면 잠재적으로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나같이 숨어있는 사람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분명히 존재하고 재능이 있는데 자신감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을 끌어내는 거죠 사회로. 이제 TV를 페르소나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네. 물려고요. 패션의 패자예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앉으셔서 이제 이 초청의 말씀을 영상을 말씀해 주시면 초청의 말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항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패션 쪽에서 20년 정도 많은 분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있는 퍼스널 디렉터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저의 사랑하는 강아지고요. 이름은 영디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고객들의 그냥 스타일만 책임을 쳤는데 1인 사업가들, 기업가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서 너무 힘든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패션으로 치유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툴들도 알려드리고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발전하고 삶을 치유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기획하게 된 이유는 제가 혼자서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데다가 돈을 써보기도 했고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다양하게 했어요. 저의 노하우를 우리 사장님들에게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막 힘들게 혼자 방황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돈 쓰지 마시고 시간 쓰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셔서 행복한 미래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저의 소명이기도 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걸 겪고 우울증을 겪었을 때 패션으로 치유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도 치유가 안 되던 것을 패션으로 치유를 했었어요. 그걸 경험 삼아 지금 혼자서 힘들거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방송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영상 관련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이거를 또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방법만 찾으니까 이게 제가 뭔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음 공부를 하게 됐고 힐링, 치유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술을 하거나 이러고 나서 살이 찢는 그래서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데 저는 25살 이후로는 나는 내 나이를 모른다 그런 마인드로 항상 저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지만 다 나았을 때 마음이 우상하지 않으면 몸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힘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뭔가가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존 나는 지금 이 삶에서 행복해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는 거에 지금 현실에 뭔가를 하나씩 하게 되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제 내일이 되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또 GPT가 대세고 AI가 대세기 때문에 또 이것도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성장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가서 제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걸 이렇게 하나하나씩 연결해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르쳐주고 공유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줌이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만날 때마다 이번 과정은 뭐 책을 만들고 GPT로 블로그를 쓰고 인스타든 유튜브를 만들어서 자기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주제 찾고 만들고 업로드하고 이런 과정들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사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근데 큰 금액으로 받아서 보면 그렇게 전문적인 거를 내가 다 알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포인트가 되는 것만 알아도 자기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알았죠.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안걸 이렇게 같이 성장하면서 네, 알려드리고 싶어요. 드러내는 걸 못하던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처럼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장점이나 그걸 다 남들과 공유하는 거죠. 신데렐라 프로젝트고요. 12분의 신데렐라를 찾습니다. 저에게 오세요.